것으로 이제 화끈하게 이겨버렸고, 이영호 선수의 그런 체제에 맞서갖고 신동원 선수는 교전을 최대한 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을 뒤집으면서 성군 콜론이 등으로 수비라인 갖추고, 예, 그러면 테크트리가 빠르기 때문에 신동원 쪽으로 턴이 넘어가는, 공격 턴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쭉쭉 나왔어요. 쭉쭉. 예, 신동원이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영호가. 네. 덤벼들 때도 빨리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면 걱정했을 거예요. 저그 신호 선수가 부연 출발보다는 뭐 구프리 위에 가난하게 찔러주고 어느 정도 타격이 가능한 가운데 후반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이런 어떤 적의 생리를 처음부터 깔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노렸던 부분이 후반을 도모하기보다는 타이밍을 노리는 데 있어서 바이오닉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 어떤 플레이, 그래서 다급했던 신동원이 컨트롤러 이 병력을 끊어보려 했습니다만 공인업도 돼있고 힙싸움에서 힘들었습니다. 러커는 한참 걸리는 거고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옵니까? 그거 뭐 빈집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 때문에 테란의 머린들이 과감하게 전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진에 이제 지키는 병력들도 사실 좀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병력하고 합류를 했을 때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역관계 속에서 머린이 과감하게 이 또 갓길의 대각인데 쫙 나가진 보통 못해요. 근데 이제 오베런 머린들이었다 보니까 숫자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영호 선수가. 사실 무한생산이야. 죽더라도 계속 나옵니다. 줄 보세요. 그냥 끊임없잖아요. 신동원 선수의 컨트롤이 나쁘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머린의 업그레이드에 강력함과 더불어 양에서도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7시가 파괴되면서 하이브로 빨리 가긴 했는데 힘이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뭐 두 경기 모두 뭐 우승자 출신의 정명훈, 이영호, 테란이 저그 두 명을 잡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3경기, 4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과 허영무, 허영무와 김인환이 모십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여기서 끝내야 돼, 허영무. 사람도. 이거는 정말 몰래 로봇. 프로토스의 희망, 각성하고 돌아온 허영무. 프로토스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과연 첫 스타트를 무사히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진에어 스타리그 2011 16강 김윤환 대 허영무.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에어 스타리그 2011 오늘의 세 번째 기회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과 허영무와 김윤환인데요. 김이나 뭐 최근 프로리그 참 안타까운 결과 나왔고 이제 스타리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동 하면서 다음 생각나는 저그 한때 김윤환 인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오랫동안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재동뿐만 아니라 뭐 김명우, 김민철, 거기에 신동원까지 김윤환 선수 한참 밀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따라가려면 김윤환이 중간에 몇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때는 마루미가 이재동 같지만요. 정명훈이 스타리그를 목 놓아 기다렸듯이 김윤환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스타리그를 통해서 자신감도 되찾고 자신감으로부터 이어진 뭐 기량 자체도 되찾아서 그 옛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스타리그에서 경기 좀 하면서 자신도 되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김윤환 선수가 기다렸을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지난 시즌에 그 이카루스에서 이 경기에서 조금만 집착하게 경기했으면 정명훈 자꾸 결승 갖고 정병구 또 자꾸 우승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났죠. 이해만산 허영무 골초 경기했다며 전설 허패와 연패의 달인 허영무였습니다만 최근에 완전 잘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포스팅을 진짜 아쉽게 됐거든요. 이거 다 분풀해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16강이 펼쳐지면서 16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기세가 좋은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송병구보다 앞서가 맞죠, 데이터다. 그 정도로 거칠 것이 없던 허영무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플레이포 포스트 시즌에서 저그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저그를 맞이하는 허영무 선수가 그 연패의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걱정 없다는 걸 알려야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허영무 선수와 진짜 필생의 라이벌이자 가장 아까운 팀 동료인 송병구가 맨날 라이빈에 무너지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도 송병구 받자면 다들 라이빈에, 그러니까 라이빈에 갑자기 어느 순간 송병구가 면역이 생겼고 엄청 강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김민철 이런 김병훈 강력한 저그들의 5만 가지 전략에 당하면서
저기 전에 허영구 선수가 한층 더 강해진 포스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김인환 선수 정말 블레인저고 이 선수의 뒤통수 치는 작전 이거 터지면 이거 못 버팁니다. 뭘 잘 막았는데 그게 정말 예리하거든요. 김인환아.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패배는 사실 김인환 선수가 뼈 아픈 건 저기다 저기선 좀 많았었고요. 예, 뭐 브레인저그 그 지능적인 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전의 어떤 운영에 한번 기대를 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전 미국전한테 14연승까지 찍다가 아이고 그렇게 잘하다가 최근에 3연백 김민철, 김명원 네. 경기는 진짜 화는 평점은 오히려 허영구가 높을지 몰라도 어떡합니까? 네. 한 방에 밀어 기드라 때문에 나버렸어요. 네,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이게 이 몇 년 때 이거 1999년 2000년부터 예, 이재근 감독이 이끌던 팀은 하여튼 저금연가였는데 그 저금연가에서 첫째, 둘째 막 내로라는 이적들한테는 한두 번, 두세 번씩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토스의 운명입니다. 어쩌죠? 토스가 그러면은 김태경 빼고 예? 저거한테 훨씬 많이 이기는 토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친구는 예. 친 거고 이제 스타리그 새롭게 시작되니까 여기서 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허영무 선수가 이번 예선에서 와일드카드전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 재재경기 이런 거 거쳐갖고 올라간 선수들이 성적을 낸단 말이에요. 예, 재경기 거쳐서 올라간 김정은은 우승했죠. 그렇죠. 경남권에서 예. 우승해버렸잖아요. 특히나 스타리그하고 무지하게 인연이 없는 토스 김태경. 그래도 김태경이 4강 갔던 때가 바로 와일드카전 뚫었을 때가 4강 갔었단 말이에요. 네. 예. 자, 그런 막 허영구 선수.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그랬지만 고생 안 했다는 얘기가 많이 하고 지금부터 이제 웃는 날마다 울러날라고 네. 가야 돼요. 뭐 시주에 봄에 이제 허영무 선수 외에 두 명의 저그와 한 명의 테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허영무 선수가 최근 보여준 기세에서 좋은 모습들은 토스전하고 다 저그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란이 없는 테란 한 명밖에 없다는 건 다른 토스들은 좀 불운할 수 있겠지만 허영무 선수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김인환 선수 이번 뭐 6강 플레이오프 때는 뭐 저그전만 안 했는데 뭐 한 경기씩 주고 받았었고 진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1, 2, 3차전을 했으면 네 번은 나와야 될 김인환이 몇 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러나 김인환 선수에게 어느 정도는 이런 뭐 개인 리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겠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엔트리 짜고 막 이러다 보면은 미리미리 특히나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네. 그럼요. 예. 게임을 잘 알죠. 네. 겜 잘 알. 겜 잘 알. 겜 알못 아니에요. 자, 형 뭐 그때 뭐 팬들께 그 여러 가지 뭐 사과 말씀 드렸고 다음부터 우리는 저 아, 그럼요. 절대 뭐야 이제 주눅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력 최근 육각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팬들한테는 어떤 매너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피가 끓는 이런 그 젊은인데 예, 막 굽신굽신 맨날 굽신굽신 하는 것보다는 승부사가 팍 지를 때는 지르긴 하고 예,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 네, 예, 나중에 갖고 사과했고요. 네, 돌이켜봐서 뭐 과했으면 뭐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 김윤환 그냥 우승 한번 크죠. 우승 한번 크죠. 근데 두 번 세 번 이어지지 않으면 그 레벨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김윤환 다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상대 전적에서 또 앞서잖아요. 홍민 선수한테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치고 올라가야 뭐 프로리그 오래 하고 말 겁니까? 네. 내년 프로리그 또 있고. 맞습니다. 프로리그에 사는 스타리그 사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다 먹어야죠. 어차피 똑같이 스타크래프트 블러드 워로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영웅가 이재동 했던 것처럼요. 그라디에이터 경기 보죠.
자, 지네어 스타리그 2011 오늘의 이제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연아 선수의 진영의 붉은색 저그입니다. 자, 매번 글라디에이터 이에 맞서는 허영무입니다. 네, 글래디에이터에서 저그대 프로토스는 공식전 8-8. 예, 그래서 뭐 토스도 좀 뭐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이맵에서의 저그전은 매우 싫어하는 토스들도 있긴 있는데, 예, 전반적인 데이터는 토스도 할만하다,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김윤환 선수가 이맵에서 공식전 3전 전승이라는 걸 좀 주목해야 돼요. 그중에 프로토스는 박소범 선수한테 이겼었고요.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경우는 이맵에서 프로토스전 1승의 공식전이 있습니다만, 예, 예선전에서 이맵에서 3전 3승을 했고 그중에 저그를 두 번 잡았습니다. 네. 살아있는 뭐죠? 네. 삼성전자 가네. 예. 응알못이군요, 응알못. 네. 자, 일단 네, 와영구도는 아무튼 뭐 온라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중히 이제 사과한 것을 알고 있고요. 자, 김윤환 선수 뭐 일반적으로 토스를 상대하는, 예, 9호프를 선택을 했고요. 예,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지 투게이트 플레이도 막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허영무 선수의 모습은 아주 가난한 형태의 어떤 투게이트 플레이라기보다는 풀업도 충분히 좀 확보를 하면서, 예, 투게이트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허영무 선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 또 이제 몇몇 프로토스들이 보여줬잖아요. 주로 뭐 CPA 능선에서 맨날 선포지 플레이. 예, 선포지 이후에 더블이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다라고 이게 너무 굳어보니까 저그들이 그걸 연구해갖고, 예, 포지 더블 하는 그 이 프로토스에 대해서 너무도 다양한 카드로 토스를 진짜 잘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선 게이트 플레이도 예, 예, 많은 네. 연구를 통해서 예, 아주 그냥 화면이 화사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대회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네스타리거 네. 후원사 우리 그 지네어의 네. 21분의 승무원들 오셨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이 맵에서 와일드카드전에서 김명훈을 이겼을 때 예, 바로 투게이트웨이로 이겼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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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버로드의 방향이 김윤환 선수에게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황이죠. 예, 스포니프를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투게이트의 어떤 질러 푸시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쵸. 앞마당의 처리가 완성이 되고 선큰이 지어지기까지 계속 위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오버로드로 그런 의도를 초반부터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윤환 선수가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히드라 타이밍 러시아 세 번 거의 다 친 허영모 진짜 네. 열받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게이트 두 개 짓고 시작해요. 네, 12드론 앞마당이 아니라 네, 오버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간 빌드 이기는 했으되 네, 그래도 프로토스가 투게이트웨이로 출발했는데 질러러시로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포지 더블 대 뭐 시리처리 네. 빌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가 조금 좋아요 더. 예, 하지만 어찌됐든 발업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김윤환 선수이기 때문에 앞마당에 뭐 성큰 하나 정도 건설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저글링으로 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빈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 있다라는 어떤 액션을 취해 필요 수 있는 거고 허영무도 질럿을 무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넥서스를 피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그도 태가 늦기 때문에 그럼요. 아니 기본 망을 보초는 갖고 있어야죠. 야 근데 예, 예. 하나씩 끊어먹히면 안 됩니다.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실력자로 떠오른 저그들이라고 한다면은 프로토스의 투게이트웨이 플레이를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처가 안 좋거나 약간 흔들리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김윤아는 경력도 많고 진짜 굴지의 저그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저글링을 다수 뽑아갖고 오히려 우회에서 역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허영무 선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줬고요. 세 번째 전에 본진해졌어요. 애초에 뭔가 좀 강한 푸시를 생각했다면 뭐 99나 90 게이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구사했겠지만 허영무 선수는 애초에 그럴 의도는 없었고 압박은 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 멀티를 하려던 거였거든요. 근데 김윤환 선수가 저글링 숫자를 상당히 보강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좀 그렇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섣불리 질럿을 못 전진시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네. 안쪽 하나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 그런데 예, 김윤환 선수가 지금 저글링을 진짜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예, 이렇게 됐으면은 괜찮죠. 예, 허영무 선수도 질럿이야 예, 초반에 저렇게 많이 뽑아. 지금 현체대로 좀 뭐 다음 번 뭐. 예. 그냥 저글링 이렇게 뽑은 김에. 네, 이거로 그냥 끝까지. 다른 데크 건물이 지금 화면에 잡혔나요? 네, 근데 지금 드론이나가 멀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은 거의 저글링 히드라로 한번 승부수를 그렇죠. 보려는 네.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윤환 선수가.
아 근데 예. 휘라도 예. 지금 조금씩이나 정글링이들의 어떤 공격이 아니었다면 12시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겠죠. 오히려 후반을 도모하는 형태면 이제 안전하게 5시 라인 쪽을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거의 네, 김미현 네. 선수는 예, 거의 저글링 히드라로 네. 그냥 올인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입니다. 하지 말라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것저것 네. 해야 되는 거야. 히드라 있어야 되는 거 까지 올인을 내면 개수를 어느 정도 먹어야죠. 아 지금부터 먹기는 시작을 하는데 네. 예. 네. 일단은 예, 허영무 선수가 질럿으로 질럿 한 부대 정도 되면은 가만히 있기 싫거든요. 치고 나올 때 엄청난 숫자의 저글링으로 덮쳐가지고 싸먹고 그냥 순수 저글링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 예, 허영무 선수가 안 나오니까 이번 듀얼에서도 뭐 박성훈 선수를 공략했을 때 김희현 선수가 별로 힘을 안 빼고 이제 히드라스크의 어떤 압박으로 경기를 끝냈잖아요. 자 지금 어쨌든 김희현 선수는 승부수를 던졌고 허영무 선수의 어떤 정찰을 김민환은 이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찰을 일단 프로브가 빠져나가는 걸 네.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아, 이제 허영무 선수가 2K2A로 이제 고전적인 형태로 가자 김민환 선수가 정말 옛날에 허영무처럼 안 하고 그냥 질럿으로 계속 밀어갖고 승부를 보던 이때는 모든 자원을 저글링에 투자했고 막기만 하면 이겼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하면서 김인환 선수가 정말 많은 숫자의 저글링을 뽑았더니 앞마당을 질럿으로 틀어막을 정도까지만 만들고 테크를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인환 선수가 테크 트리가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네. 예. 아 이거 지금 허영무 선수는 컷으로 정찰하게 되면 이게 늦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질럿을 어느 정도 압박해주면서 풀어브를 한번 싹 이제 몰래 빠져나가는 형태가 가장 좋은데 빈틈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뭐 스타게이트가 완성됐으니까 그거 뭐 첫 컷이 나와서 가겠죠. 그런데 테크가 워낙 느려서 아블라 뭐 결국은 네. 히드라가 이제 나오고 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순수하게 히드라 리스크만 막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수의 드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가스를 많이 먹을 필요도 네, 없기 때문에 아무 네. 그렇죠. 예, 딱 히드라를 막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가스만 보유한 가운데 나머지 드론들은 전부 미네랄을 돌리고 그런 가운데 히드라를 쭉쭉쭉쭉 찍어내고 4회 처리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저글링과 함께 달려들게 되면은 자. 토스가 모르고 있으면 밀립니다. 예. 근데 이제 곧 커세가 보고 주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히드라의 예. 작전은요. 그래도 퓨논도 예. 네, 허영무 선수가 어느 정도는 뭐 뮤탈리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본진에도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일단 확인한 거는 크죠. 예, 레어보다도 일단 히드라스크 대를 면접 치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야, 근데 아무튼 김윤환이 허영무나 김윤환이나 그냥 늘상 진행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이렇게 빌드가 복잡해졌어요. 네, 어찌됐든 하이템프가 나올 때까지 김민환 선수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 경기 자체가 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약간 심하게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면 저거가 지겠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체제를 갖춰놓고 템이 등장하는데 그때까지 안 써 이러면은 뭐 안 됩니다. 네. 네, 택도 없는 거고 사실 하이템플러가 딱 나오는 정도의 타이밍 하이템플러에다 투자는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저글링 히드라로 한번 싸움을 걸어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저그는 네. 예, 이런 상황이면 네. 결국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유한 선수는 하이템플러가 나오기 전에 저 지산명력도 다 갉아먹어야 됩니다. 결국 하이템플러가 나와도 지산명력이 없어서 히드라 양에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돼요.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상 이 병력도 유지를 했는데 템플러까지 나오면 글쎄요. 네. 김유한 선수가 물론 러커 준비하면서 후반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수세적인 거고 아주 아주 수세적으로 경기를 푸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잠동도 지금 뭐 꿈쩍도 안 하고 병력만 전진 배치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물론 네, 하이템 거기다가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된 네.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만 오버로드 나오는 겁니까? 오버로드가 한 기가 전진해 있긴 합니다만 커세어 그냥 잃을 거 각오하고 오버로드 한 기만 끊어준 다음에 다템으로 시간 벌어갖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레어도 굉장히 늦었어갖고 오버로드의 자. 속도 업그레이드도 늦어지지 않습니까? 병력은 많아 하이템플러 안 나오는 안 나와요. 진짜 많거든요 지금. 일단 허영무 선수는 위기긴 한데. 그래도 파악을 했던 만큼 캐논 숫자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앞에 정원이 높고요. 하이템플러 없이 막는 겁니다. 완전 이걸로 승부 모든 네. 거예요 지금. 자 달려가고 자 캐논 끼고 싸워야죠. 캐논 끼고 싸워야죠. 네. 시간은 허영무 편이거든요. 지금 질럿을 캐논 못 들을 것 같은데. 질럿을 잃지 않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질럿을 잃지 않는 게. 자 추가 이들아 계속 가야 됩니다만아. 자 김윤환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기대가 살아있었다면 캐논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캐논이 만들어줘도 지산 명령을 다 잃게 되면은 네. 이거는 허영무 선수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히드라가 네. 10개 정도 살아남았어요. 10개 살아남았어요. 일꾼 동원해가지고 캐논과 함께 아니 일꾼 동원하면 캐논 상대 네. 바깥으로 좀 빼가지고
그러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든가 제로자간에 밖으로 가든가. 네, 어쨌건 4회철에서 히들한테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5번은 사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허영무 입장자도요. 네. 하인템포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언제 어떻게 지질지 몰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템플러 사닉스톤 개발되고 한 박씩 쏠 수 있을 즉, 네, 그때까지만 허영무 선수 다시 한번 버티면 되는데. 네. 아직 템플러 준비 안 됐겠죠. 사닉스톤 안 나오나 보죠. 자, 뒤쪽에 러커까지 확실하게 조여놓을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템플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앞마당이 무너지는 상태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러크까지 준비가 되는 어떤 김유한 선수의 이중 콤보에 질템으로만 또 진출하기 힘든 건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어요. 허영무 선수 예, 네, 강력한 한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자, 러크 하나 아무도 박혔어요. 기가 막힌 자리거든요. 아무도 박혔어요. 오른쪽 박혔어요. 캐논 네.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저 상태에서 네. 사닉스톤 밖에 사닉스톤을 여기다가 쓰게 되면 진짜 너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하이템플러 일단 하이템플러의 만화를 소모시킨 다음에 오른쪽 라인부터 스톱. 네, 아직 공격도 쓰면 끝나지 않았어요. 대박이었어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러커 빼가 필요합니다. 네, 더 가면 계속 뚫을 수 있을지 몰라요. 뚫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봐야 됩니다. 아직 수비 공격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뚫을지 막을지 네. 모릅니다. 네, 로보틱스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 근데 워낙 지금 김유한 선수 공격이 거세기 때문에 이거 허영무 선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자, 오른쪽 저기 잡히면 계속 때릴 수 있습니다. 캐논 사거리 맞게 때릴 수 있어요. 아, 러커 긁어주는 네.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전진! 야, 러커가 대박입니다. 네. 조금 더 전진하면 한 번 더 마지막 한 방이라도 또 여기 넥서스가 네.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아카는 러커 앞에서 완전 땡큐죠. 네. 실력 측면 아카는 공짜예요. 김윤환 선수의 운영이 이제 굉장히 좋았던 측면은 뭐냐면은 정말 개스를 적게 먹었잖아요. 정말 개스를 적게 먹었으니 러커 체제로 전환한 데에도 러커가 쏟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 근데 오. 쏟아진 뒤로 가운데 이거 거의 뚫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체제! 이게 타이밍이 네. 탱크 때문에 이게 막힐 줄 알았는데 결국 뚫려요. 그러니까 정말 브레인다운 어떤 타이밍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올인 형태보다는 약간 부유한 상황을 만들었던 게 그거보다도 히드라가 접어버리면 이걸 완벽히 막히면서 일반적인 허영무 선수의 베이스대로 가는 건데 나름대로 강한 공격이긴 하지만 올인이긴 하지만 약간 더 불안 상태였던 올인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은 조금 더 뒤쳐졌지만 그만큼 많은 양이 나온 거거든요. 네. 김윤환 가제 처음에 뭐 캐논 잔뜩 만들어서 좀 더 죽여서 막히나요 했는데 아 오른쪽부터 하나하나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네, 굉장히 그 2K2A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못한 저그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했는데 허영무 선수의 수비벽에 막혔어. 그러면 커세어 뜨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경기에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김윤환 선수는 경험이 많고 예, 많은 아주 그 단연비한 프로토스를 상대한 선수답게 두 개의 대 플레이를 딱 보고 그러면 옛날 스타일로 하자는 거야? 그래 옛날 스타일로 하면 땡규지 뭐!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던 거예요. 네. 자, 김윤환은 아 진짜 그런 빌드이 그냥 그렇게도 가네요. 네. 또 가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심리전에서 김유한 선수가 네, 이긴 겁니다. 허영무 선수는 애초에 초게이트를 갔던 만큼 그 진로서 뭔가 압박이 됐든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게 만들든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글링 거기에 허영무 선수가 애초에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김유한의 기가 막히게 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색다르게 도전했던 허영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꼬아서 한 번 더 멋지게 받아친 김유한의 승. 이렇게 오늘 3경기가 마무리됐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저그대 저그도 신대군과 박재혁의 대결 심피의 능성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This time, I make a stand for what I stand for. This time, this time, I take all your. Next matchup, 신대근 대 박재혁. 제네어 스타리그 2011 16강.